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184페이지죠. 11번. 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 의사 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X죠. 자, 이건 뭐냐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은 아닌 거죠. 따라서 취소권자는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 처음에 그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므로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네 번, 임대차 기간은 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죠. 자, 기간이 있으려면 기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한이라는 것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는 것은 임차인이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에요. 따라서 기간도 없는 거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디귿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됐어요. 자,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X가 되네요. 리얼번 통정어휘 표시에서 은닉행위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수 없다. 유효다. 맞는 질문에 따라서 맞는 것은 리얼 리얼 해가지고 4번이 답이네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이 답입니다. 자, 약혼을 하면서 예물을 줬어요. 근데 둘이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지 못했다면 받은 약혼 예물을 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약혼 예물을 주는 것은 해제 조건입니다. 2번.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이므로 혼인의 성립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X죠. 정지 조건이 아니라 해제 조건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13번 문제죠. 자, 기한이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르는 경우에요. 자, 우리가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무상의 행위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 유상의 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 이게 두 가지가 큰 틀이고요. 세 번째는 예외죠. 다만 예외적으로 무상 임치 계약의 경우에는 무상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무상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임치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상이어서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 사용대차죠? 무상이죠? 그러면 차주 채무자만 기한액이 있으니까 기억은 기한의 이익이 있네요. 니은번 임대차죠? 임대차는 유상입니다. 쌍방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임차인에게도 기한액이 있고 임대인에게도 있겠죠. 디귿번 무상 임치입니다. 무상 임치 계약은 채권자인 누구에게만요? 임치인에게만 기한액이 있으니까 디귿은 아니네요.
1번, 이자 없는 소비대차 무상이죠? 그러면 채무자, 차주가 기한액이 있고요. 2번, 이자 있는 소비대차 그러면 유상이잖아요. 다 있는 거죠. 따라서 D 볼 필요 없이 그냥 기한액이 있는 거.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갖지 않는 자는 D급번 무상 임치에서 수취인 D급번만 빠지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 보시면 기한이 일정한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 그러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자유롭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까지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포기는 소급표를 갖는다. X죠. 소급표는 없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15번이죠. 다음 중 채무자의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첫째, 1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을 시켰을 때. 두 번째, 3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한 때거든요. 그럼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자, 4번인데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하게 했다는 말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킨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4번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예요. 근데 5번, 채무자의 무자력은 아닌 거죠.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2번입니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법률 당시 이미 조건이 이미 성취됐어요. 기해무죠. 무효니까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2번 또 나와있네요. 해제 조건이 기송 조건이면 기해무 무효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여기 좀 볼만한 것은 뭐냐면 3번인데 조건의 성취인으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신을 치게 많아요.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어요. 주택관리단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시험을 못 보게 감금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는 조건이 성취됐음을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방해시가 아니에요. 따라서 감금당한 그날 당장 1억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분하고 억울하지만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3번은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18번이죠.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1번,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주장한다. X.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유, 자꾸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자, 189페이지죠. 기간과 소멸시효죠. 1번,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일단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령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1번,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번,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때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그 기간 말일을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인데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이길부터 기산한다는 질문은 X입니다. 아, 이건 어떤 얘기냐면 기간의 끝나는 날,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만약에 기간이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에 해당한 날의 전율력 기간이 만료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인데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날짜를 계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초일을 삼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작하는 날짜와 종료일이 같아요. 그러니까 종료일 자정이 끝나는 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연령 계산처럼 초일을 삼입하게 되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다르고요. 종료일은 초일을 삼입했기 때문에 시작일 전날이 되는 거죠. 전날 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일을 첫째 날을 삼입하는 날 결과 끝나는 날, 아니,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같아지는데, 그래서 같은 날짜 자정이 끝나는 날짜 시점이고, 연령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삼입하기 때문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다르고 전날이 되는데 전날 자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2번 보시면 2000년 5월 25일 오후 11시에 출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5월 25일부터 19년이 되는 해에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니까 2019년이죠. 2019년 연령을 계산할 때 초일을 뭐예요? 산입하니까 5월 24일 뭐가 돼요? 자정이 되는 거죠. 그죠? 연령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니까 그러면 5월 24일 날 자정인 게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없나요? 있죠? 2번 5월 25일 오전 0시죠. 그러니까 자정과 다음날 0시는 같은 날짜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자,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공법적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되는 게 있어요. 첫째,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되고요. 두 번째,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1번,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시험문이 나오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요.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라. 이 말씀인 거죠. 4번,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3번을 볼게요.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에요. 그러면 5월 30일이니까 초일을 산입하는 결과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같아야 되니까 종료일은 며칠이 되는 거죠? 6월 30일 자정인 거죠. 근데 6월달은 30일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끝나는 날짜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달 말일이니까 6월 30일이 없으니까 6월 30날 뭐가 되냐면 자정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6월 30날 자정이 돼야 되므로 2015년 6월 30날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X죠. 6월 30날 자정입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갑은 4월 10일 상호 12시에 4개월 기간으로 을로부터 1만을 차용하였다. 그 기간의 만료 시점이죠. 4개월이면 5월, 6월, 7월, 8월입니다. 그 다음에 초일을 산입하는 결과 8월 14일 뭐 해야 돼요? 자정해야 되니까. 오후 12시 해야 되니까. 아, 몇 분이 된 거죠? 8월 14일 하오 12시에서 답은 2번인 거죠. 하오라는 말은 뭐죠? 오후입니다, 오후. 6번입니다.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어느 법률이 2009년 1월 30일에 공표되고 부칙에서 공포 6월이 경과한 달로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6월 30일, 1월 30일 날 공포하고 6개월이니까
7월 30날 자정이겠죠. 아유, 저는 기간 남으면 좀 싫어요. 그죠? 7월 30날 언제요? 자정. 그죠? 왜냐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결과 시작일과 종료일이 뭐죠? 같아지니까요. 그러니까 7월 30일날 자정이 있나요? 자정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7월 31일날 0시. 이게 뭐예요? 7월 30일날 자정이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도 7번 문제입니다. 아, 어느 법률이 2017년 1월 30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 법이 공포된 날은 언제인가? 자, 역산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계산해 보시면 며칠이냐면 2016년 10월 29일 날 발표된 거죠. 2019년 10월 29일 날 발표됐으니까 끝나는 날이 며칠입니까? 1월 30일 날 자정이니까 1월 29일 날 자정이니까 그죠? 1월 29일 날 자정이니까. 아이고. 자, 끝나는 날이 1월 29일 날 자정이니까 결국은 언제부터 효과가 생기는 거죠? 1월 30일 날부터 효과가 생기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네, 8번 문제죠. 8번.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4번을 보시면 2015년 6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법률의 부칙에는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이 법률의 공포일은 2014년 12월 2일이다. X가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2014년 12월 1일부터 6개월을 더하게 되면 며칠이 됩니까? 끝난 날이 2015년 5월 12월 1일부터니까 그죠? 1, 2, 3, 4, 5죠. 5월 며칠이 되죠? 1일 자정이고 5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 해설도 잘못됐죠, 그죠? 2014년 12월 1일이 아니라 1월, 아니고, 아닌가? 1, 2, 3, 4, 5, 6, 맞네, 그죠? 해설은 맞네, 그죠? 다시 말하면, 6월 1일이, 12월 1일이 아니라 뭐죠? 12월 2일이 되겠죠. 그죠? 자, 9번입니다. 소멸시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5번을 보시면, 민법은 소멸시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아닙니다.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요. 소멸시에 관해서만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척기간이냐 소멸시냐 문제는 개별적으로 따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네요. 10번 문제입니다. 소멸시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1번,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의 행사로 볼 수 있다. X입니다. 설명이 좀 다른 얘기 말씀드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제척기간 내 권리를 행사해야 되잖아요. 채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채권을 양도했다고 통지하는 것은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자, 원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점유보호증후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2번. 점유물 반환증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 소멸시효 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해 연장할 수 없으나, 자, 왜냐하면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법에서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척 기간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척 기간은 당사자의 사이에 약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멸시효는 단축하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척기간은 단축할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게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X입니다. 추정될 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간주된다. X죠. 5번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 맞아요. 실제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오는 것은 5번이 되는 거죠. 11번이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자 소멸시효는 채권과 용익물권을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해요. 자 뭐가 소멸시효 권리입니까? 채권과 용익물권. 따라서 물권 중에서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권리지 않아요. 그래서 2번 유치권, 4번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권리지 않고요. 3번 상린권은 물권이 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린관계, 민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5번 인격권도 물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권리므로 1번 할부금 채권, 채권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 거죠. 답은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시 말하면 채권과 용익물권이죠. 따라서 기억, 해제조건부 채권, 니은번 불확정기한부 채권, 채권이니까 기억 니은은 소멸시효 권리예요. 그렇지만 이거 소유권, 리을권, 인격권은 아니므로 답은 1번이 되네요. 13번 문제죠.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2번이 답인데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을 해요. 자, 이런 경우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결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중요한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은근히 잘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X. 당사자가 주장한 그 시점을 기산일로 삼아서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넘기셔가 14번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죠. 따라서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야 변제기가 도래해야 소멸시효가 시작하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에 소멸시효 걸린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본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2번인 거죠. 3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X입니다.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장애는 아닌 거예요. 그죠? 답은 3번은 X죠. 4번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X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안 됐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지만 고려해줘요. 다만 소멸시효 기간이 1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 20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어떤 채권이 1년에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 채권도 당연히 1년에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 채무가 모두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번은 X고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15번입니다. 제척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이게 소멸시효의 차이점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1번.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요. 소멸시효 기산일로 소급해서 권리가 소멸이 돼요. 소멸시효는 소급표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제척기간은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1번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의 소멸효과가 발생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 제척기간과 달리 소멸시효기간과 달리 제척기간은 정지 중단 제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는 정지 중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지 사유가 있거나 중단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제척 기간은 정지 중단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기간이 늘어나진 않아요. 따라서 1번 제척 기간은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이 있으면 중단되고 이미 틀린 거죠. 중단 제도 없습니다. 제척 기간은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자 제척기간인데 이 기간은 출소기간으로 이해하죠. 1년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은 재판상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X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준수하지 못했어요. 제척기간은 정지 중단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 났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채권 양도의 통지는 채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다. 따라서 그 양도인이 채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이지 권리를 행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기간에 준수한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고요. 옳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소멸시효는 넘겨보시면 기산점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로 정리해놨거든요. 근데 이 박스를 보실 때 참고로 하실 것은 이행지체 부분은 결합시키지 마세요. 이행지체 부분까지 결합시키면 대단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기산점만 보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가 소멸시효 시작점 기산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 표를 좀 보시면서 숙제해 두시면 되겠죠. 자 16번 문제 다시 돌아와서 옳은 걸 찾는데 1번 보시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권리예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갚아라 라고 했다면 12월 31일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12월 3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겠죠. 시작되겠죠. 따라서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근데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빌려준 그 날부터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면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1번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는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정지 조건이죠. 자,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습니다. 조건이 성취가 돼 비로소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 조건이 성취돼야 권리 행사 가능하니까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겠죠. 따라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됐다면 무효가 되고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 얘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처에게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부작위를 목줄한 채권이죠. 그러면 제천은 저한테 언제 담배 피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담배 피지 말라고 지랄거릴 수 있겠습니까? 담배를 폈을 때죠. 따라서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때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채권자가 안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병원이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의 치료비 채권입니다. 자, 이건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병원비 채권은 개별적인 채권입니다. 뭐, 주사를 놓으면 주사비 채권, 뭐, 치료비, 수술비, 또는 뭐,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수술비 채권이 있겠죠? 입원하면 입원비 채권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환자가 태어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죠. 그러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해야 소멸시효가 시작이 될 테니까 불법행위시가 아닌 거죠.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했다.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불법행위 시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198페이지 1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